세게 칠하는 것도 아니고 살살 칠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힘 있잖아요. 손 아군 힘으로 살짝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끊지 말고 살짝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드롭할 때 네. 이제 드롭이 진짜 어렵잖아요. 그렇죠. 컨트롤하는 게 더 어려워. 스매싱은 그래도 힘이 좋으신 분은 어느 정도 이제 치시거나 하는데 드롭 같은 경우는 힘이 아무리 좋으셔도 컨트롤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렇지. 이제 대부분 처음 연습하실 때 스윙도 크고 나가는 스윙도 커가지고 공이 붕 떠서 짧게 가요. 맞아. 짧게 놓으려고 해서 힘 조절은 하는데 네트가 있으면은. 위로 뜬 상태에서 짧게 가니까 그 사이에서 푸싱을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 또 어떻게 또 고쳐드렸는지. 일단은 드롭할 때는 너무 위에서 누르려고 하면 공이 절대로 안 눌리거든요. 공을 살짝 아래, 살짝 좀 아래 놔둔 상태에서 공 살짝 앞에. 너무 앞에 있어도 걸리고 너무 위에 있어도 한 살짝 앞에. 그쵸. 이 상태에서 너무 위에도 아니고 살짝 내려온 상태에서 눌러주셔야 돼요. 맞아. 가볍게 눌러주는 게 중요한 거죠. 눌러줘야지 바짝 들어가니까 공들이. 잡았을 때 대부분 살살 쳐야 되는 걸 아는데 맞아. 이제 발도 천천히 가세요. 살살 쳐야겠다는 생각에 발도 그만큼 같이 살살 가서 발 못 간 상태에서 스윙 나오신 분들도 있었고. 맞아. 거리를 못 맞추니까. 아니면은 이제 스윙을 뒷스윙도 천천히 하다가 여기서 끊겨서 나오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타점도 이제 뒤쪽에서 맞추니까. 맞아요. 드롭도 어쨌든 내려가야 되는데 공이 뒤에서 맞추면 이제 위로 통 떠버리니까. 그렇네요. 맞습니다. 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좋네요. 지워버렸어. 기억을 지워버렸는데. 살살 치고 싶은 마음에 엄청 짧게 스윙하시는데 공이 엄청 뜨게 가시는데.드롭이라는 자세를 너무 보여준 상태에서 하면은 아무리 낮게 잘해도 상대방이 눈치채서 바로 틀거든요. 그래서 항상 스매싱 자세나 드롭이나 클리어나 다 똑같은 자세에서 한순간에 드롭하는 게 가장 좋아요. 조금 길어도. 맞습니다. 협찬을 받으면 해요, 안 해요? 아니요. 협찬 안 받아요, 이제? 몰라요. 돈 준다는데 안 받아요? 해요. 광고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또 용품 말고 막 뭐 보호대도 있고 뭐 있잖아요. 이것저것 또 들어보면 또 해야 안 해요? 아예 감사하게 개인 레슨 들어보면 해야 안 해요? 아예 감사하게. 아니 앞에는 뭐 아예 하면서 거절할 것 같아요. 아예 아니 그냥 그렇게 되면은 되면은 네. 자 욕심쟁이였고요. 자 안녕.